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도 저희한테 큰 든든한 힘이 돼주신 우리 박병창 부장님 오늘 아침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아,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앞으로 계속 고생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녁에 오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아니, 자, 저녁에 딱 이렇게 네. 박병창 부장 같은 이 경험이 많은 분이 딱 버텨주고 있으니까 네. 확실히 좀 확실히 네, 다릅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이제 오늘 아침에는 뭐 미국 증시 마감 상황도 한번 쭉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시장 얘기도 좀 이따가 시간 되면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 나스닥이 0.48% 하락, 다우가 0.7% 상승, S&P 500이 0.27% 상승으로 다우와 S&P 500이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다우와 S&P 500은 역사적 신고에서 내고 조정을 조금 보이고 등락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나스닥은 아래로부터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그 등락폭이 다우나 S&P보다는 좀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런 모습을 나타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뉴욕 연은총재가 미국의 올해 성장률, GDP 성장률 7%까지 전망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경제 전망을 과거의 수년 동안은 회복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좀 좋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제는 한층 밝아졌다. 제가 왜 표현 그대로 드리냐면요, 이런 분들의 얘기는 그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현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경제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라고 표현을 어저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그 미국의 1일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3천 명 정도로 급격히 사실 요즘에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로리다주가 지금 봉쇄령 해제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뉴욕시가 5월 19일 예정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해제? 예. 예. 경제활동 정상화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주식이 많이 있는 다우와 S&P 500이 상승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예. 어제 종목의 나스닥의 종목들을 보면 이제 테슬라가 3.46% 하락해서 684불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우리가 테슬라를 거의 매일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테슬라가 $700 부근에서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테슬라는 이 가격 부근에서 하방 경직성을 갖고 이제 여기서 등락하는 그렇게 모습을 네.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2% 하락했고 아마존이 2.3% 하락한 반면 애플이 어제 0.82%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도 워렌 버핏의 워딩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다시 경기 민감주로 어제 하루는 매수가 들어가서 그쪽으로 좀 상승을 하고 상대적으로 빅테크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하루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생각이 되는 거는 네. 우리가 왜 미국이 다우가 오르고 나스닥이 빠지면 경기 민감주로 갑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또 어떤 구간에서는 빅테크나 이런 나스닥이 상승을 하고 또 다우나 S&P 500이 상대적으로 좀 주춤할 때도 이렇고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쩔 때는 뭐 한 일주일 단위고 어쩔 때는 3일, 뭐 어쩔 때는 또 하루 단위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이걸 기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수급의 상황이 뉴스 플로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시장에 좀 안 좋은 지표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네. 어제 지난주에 우리나라 원이 달러 대비 원이 네. 1107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워낙 강세가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호적이었는데 지난주 이제 다시 달러 인덱스가 90.9까지 떨어지고 달러 원화는 1123원까지 올랐다가 1120원까지 살짝 떨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일방향으로 좀 한방향으로 가면 우리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건데 이것이 달러가 약세가 됐고 원화가 강세가 되는 쪽으로 약간 바꿨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조금 안도하는 상황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고 특히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5%대에 있다가 1.6% 위로 올라가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지난 주에는 그랬었는데 지금 어제는 1.59%로 약간 내려와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소 우리 시장에는 좀 우호적이고 또 미국 시장에도 안정적인 흐름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미국 시장 특징 시장 상황을 보면서 지금 S&P 500 기준으로 약 60% 이상의 실적 발표가 지금 됐습니다. 그런데 60% 이상의 실적 발표에서 약 80% 이상이 호실적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 지수는 지금 등락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는 이제 시장 전월가의 얘기들은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온다 또는 선반영 같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장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계속 있는 것이고 여기서 강하게 뭔가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다른 것이 나와야지 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뉴스 플로우를 가지고는 시장은 박스권 안에 좀 갇힐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네네. 이번 주에 미국 시장을 보면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요. 어제 그 PMI 지표 발표됐는데 ISM PMI는 예상보다는 약간 떨어졌는데 전반적으로는 확장세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비스업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7일 날 발표될 4월 고용 보고서입니다. 이거는 꼭 우리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의 컨셉은 비농업 고용이 97만 명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월가에서는 100만 명 이상을 예상하는 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6%에서 5.8%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0만 명 이상으로 가면 그러면 시장은 다시 테이퍼링 얘기를 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수치가 100만 명을 훌쩍 넘는지 아니면 네. 100만 명 근처에 있는지 시장 컨센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시장은 좀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좀 눈여겨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시장 그리고 뭐 금리 환율 등등의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뉴스 몇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뉴스가 또 있군요. 예, 그 이슈나 뉴스들 좀 말씀을 좀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소위 우리가 오랜 시장을 떠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이제 한다. 이번에도 그러냐 안 그러냐 이거 논란도 좀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료들 좀 보면요. 일단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네. 장기적으로 볼 때 유동성이 너무 과도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너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어닝 시즌이 지금 마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로 시장이 지나면서 이제 출구 전략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지금부터는 위보다는 좀 아래쪽이 있지 않겠냐라는 게 우려하는 쪽의 목소리들이에요. 네. 그런데 아니다. 라고 하는 쪽은 무엇이냐면요. 이번 2분기의 성장이나 그 성장률이나 그 지표를 봤을 때 지금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단기적으로 닥쳐올 지표들은 상당히 좋다. 이걸 바라보고 시장은 분명히 움직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신과 면역 확대는 하반기 성장을 확대할 것이고 그리고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 역시도 출구 전략은 아직 먼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이걸 우려하면서 시장을 얘기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소위 그 투자의 그룹분들 뭐 월가의 뭐 수석 매니저먼트 매니저들 이런 분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우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맨 마지막 코멘트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지금 팔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웃기죠.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네. 코멘트를 보면은 그 얘기를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
분명히 밸류에이션 부분이나 아니면은 또 이 정도의 유동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당장 부작용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니 우리가 우려는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흐름은 흐름대로 가라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EQ GDP 성장률이 10%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올 것이고 그것을 연동해서 거래를 한다고 본다면 이제 지금 5월이니까 미국 시장은 여전히 강세 기조를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미국장은 뭐 5월에 파는 게 안 맞는 건지 몰라도 우리장은 5월에 파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장은 아니 뭐 예. 이렇게 지금 뭐 공매도 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계속 영향을 받을 것 같으면 예. 5월은 아닌 거 아닌가. 근데 이렇게 표현 드리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반론을 얘기하고 또 뭐 비판하실지 모르겠지만요. 5월에 공매도 시행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4월에 실적 시즌 피크 시즌이 있기 때문에 네. 이 그 4월에 시장이 상승을 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현금을 갖자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하면 우리 그런 생각 갖고 있었잖아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이미 지나간 일 가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5월에 만약에 공매도 시행이나 그리고 5월에 뉴스 이벤트들이 없어요.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시장이 좀 하락을 하거나 이런 구간이 됐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정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5월에 그 하락하는 구간에서 같이 팔면서 떠나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전 생각을 가져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5월, 6월에 만약에 조정을 보이면은 거기서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 팔아야지 빠질 때 팔고 그러면 기다려서 현금 들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오르면 그때 다시 사야 된다? 그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면 맨날 쫓아다니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건 뭐 지나간 얘기니까 그럼 난 네. 아직 못 팔았다. 주식 갖고 있는데 어떡하느냐. 네. 이 얘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매도 때문에 어제 가장 많이 맞은 데가 바이오하고 2차전지가 가장 많이 네네. 맞았지 않습니까? 같이 맞았는데 어떤 주식은 내가 10% 수익 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근데 어떤 주식은 10% 수익을 낸 상태에서 지금 빠졌어요. 어떤 주식은 마이너스 10%에서 또 10% 빠졌어요. 그러면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은 성장성도 그렇고 내가 잘 맞춘 종목이잖아요. 지금 좋았던 기업 아닙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것으로 인해서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이쪽에 오른쪽이라 제가 표현을 여기 마이너스 10%였고 이건 플러스 10%였는데 마이너스 10%였는데 같이 10% 빠졌으면 이제 저 이거 팔아서 저는 이거 삽니다. 왼쪽에 원래 수익 났던 거, 더 좋았던 걸 산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얘가 만약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얘 10% 반등하고 뭐 똑같이 반등했다고 칠게요. 10% 반등하고 얘 10% 반등하면 또 원본인지 않을까? 그냥 그대로 본전이잖아요. 나중에 반등 줄 때.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10%를 일부라도 팔든지 전집에 팔든지 이쪽으로 옮겨놨을 때 나중에 반등을 줄 때는 얘는 5%뿐이 못 하고 얘는 15% 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시장이 그렇거든요. 마이너스 20나네를 팔아서 제로된 애를 사라는 거죠? 더 좋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거죠. 주식. 빠질 때 같이 빠지더라도 나중에 더 탄력을 받으면서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주식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네. 내가 이미 빠진 종목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공매도 전에 차라리 팔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예. 공매도라는 게 이렇게 영향 줄지는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별로 큰 영향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럼 공매도가 막상 첫날 시작되니까 이렇게 내 종목들이 푹 빠질지는 정말 몰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더 공매도 영향을 심리적이든 아니 실질적이든 받을 것 같으니 그럼 네. 차라리 첫날이라도 내가 좀 우담았긴 했지만 지금 첫날에도 팔아버리고 네. 어느 정도 공매도가 정리된 상황 물론 시장을 따라가는 것 같은 느낌은 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차라리 그게 더 나은 선택 아닌가. 지금 네. 어젯밤에 생각이 많으실 거야. 그러니까요. 신하들이. 네. 아, 늦게라도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응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일단 반 팔까 이런 생각도 많고. 그건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건 전 비중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보통 뭐 네. 대여섯 개 종목 갖고 있잖아요. 그중에는 삼성전자도 대형주도 있을 것이고 또 그중에는 경기민감주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그렇게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느 한 곳에 그냥 몰빵을 했다든지 네. 아니면 일방적으로 한 섹터에 갖고 계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어제 가장 많이 맞았던 바이오를 말씀드릴게요. 원래 네. 바이오는 안 좋았다가 또 맞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바이오주에 내가 전체 비중이 15에서 15%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원래 그 기업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임상의 결과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내가 전체 비중에서 10에서 15% 정도 뭐 20% 이내로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네. 얘에서 손실이 좀 난다 하더라도요. 네. 얘는 그 성장성을 기다리면서 나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데서 수익을 추구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어떤 한쪽에 쏠림 현상이 쏠림으로 섹터에 가지고 있거나 종목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비중을 분산시켜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 종목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일부 한 종목의 그런 이제 말썽을 피우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는 걸 굳이 네. 내가 팔아야 되냐의 부분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는 주입니다. 그러면 네. 저 바이오가 제 전부는 아니지만 예. 그래도 BBIG 예. 그 좋다든 예, 예. 뭐 코리아 무슨 저 어쩌고 뭐 이런 예, 거 예. 있었잖아요. 예, 네. PBIG에 됐는데 PBIG가 결국은 지금 바이오부터 먼저 때려 맞았지만 네. 배터리도 참 때려 맞았죠. 네. 그다음에 IG도 맞을 것 같은 불안감이 생겨요 지금. 네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찌 보면 이제 성장주에 주로 이제 다 몰려 있는 거죠. 네, 네. 요 상황이면 이거는 어떻게 좀. 근데 BBIG 중에서도 네. 숫자가 나와 있는 우리 숫자라고 증권의 숫자라고 표현한 건 이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익이 나와 있는 주식은 그렇게 때려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얘들의 이익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미래에 나올 거라고 얘기하는 주식들의 매도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종목별로 좀 이제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사실 공모에도 전반에 대해서 시장 전반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많은 전문가 특히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네네네. 여러분들은 다 틀린 얘기라고 막 이렇게 폄하하고 욕을 하시는데 사실 그 자체는 틀린 얘기가 아니고요. 종목별로 공매도 타겟이 되는 종목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종목을 가지고 있고 체감적으로 그렇게 많이 느끼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하루뿐이 안 지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네. 우리 공매도 시행 전 종목 공매도 시행이 있던 때 그런 거래를 계속 해왔어요 여태까지요. 네. 그랬다가 1년 멈췄다가 이제 부분 시행을 하는 건데 네. 그 전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래를 했어요? 그 전에 종목들이 다 안 좋았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별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가장 핫한 거니까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코스피 시장 전체는요. 전체는 이들이 포지션을 분명히 어느 정도 만들어놔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수만 가지고 있었는데 매도 포지션이 없었어. 그동안에 그래서 선물만 가지고 했었어. 그런데 선물이 아닌 이제 매도가 되니까 네. 이제 숏 포지션도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포지션을 구축하는 거고 합선 포지션에 연관된 포지션도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 구간에 저는 그래서 옵션 만기일 전까지만 되면은 그 이후는 좀 안정화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그러면 종목도 말씀드려볼게요. 종목도 A라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을 계속해서 공매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가격권까지 또는 특정한 어떤 금액만큼만 공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행 초기니까 시행 첫날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를 탁 때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한 야 이거는 우리 숏이다. 그런데 숏의 매도가 나온 거예요. 오늘도 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계속 뭐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동안 계속 매도를 때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다시 재시행 네.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다시 이제 안정화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종목은 차별화가 된다는 거죠. 시장이 하락하면서 동달아 같이 맞은 애들은 공매도 타겟도 아니고 이제 이익도 나오는데 갖다 때려 맞은 애들은 이제 네. 빠르게 올라올 거고요. 얘네들은. 근데 타겟이 되고 있는 종목들은 좀 느리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자라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인터넷상에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만 좀 점검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본다는 거죠. 네. 갑자기 우리 시장 얘기를 했는데요. 미국 시장 뉴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다가 네. 어떻게 미국 뉴스 몇 가지만 좀 더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의 실제 투자에 영향을 주는 것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과 유럽이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지금 회복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워렌 버핏 연례 회의에서
뜨거운 미국 경제의 반등에 놀랍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위험 경고를 했어요. 이게 어제 미국 시장 영향을 준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워런 버핏이 1Q에 작년 1Q에 적자였는데 이번 1Q 흑자 전환하면서 어떤 얘기들을 했고 그리고 뭘 지금 가지고 있냐를 말씀 좀 드리면요. 지금 1분기에 매수는 25억 달러를 하고 그리고 매도는 64억 달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즉 매도를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수익은 낮지만 매도를 더 많이 했다는 거고 네. 현금은 지금 1,454억 달러를 좀 가지고 있고 그 이수기 일부를 바이백을 좀 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1위부터 보면 애플하고 BOA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이걸 이렇게 보면서 자 애플 성장주의 선두에 있는 애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금융주인 BOA를 갖고 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소비에 관련된 금융주를 가지고 있고 또 소비주인 코카콜라를 가지고 있는 걸 봤을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지금 포트폴리오 운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즉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하고 비슷하게 개인 투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보는 뉴스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ETF 인기 부상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의 한 축이었던 뮤추얼 펀드의 그러니까 2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급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거든요. 공모펀드나 사모펀드 예, 지금 되게 안 되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급감하면서 이제 직접 투자로 ETF로 직접 투자로 이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 국민의 금융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역대 최고로 41%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층 고객들이 채권 투자 비중을 축소하고 주식은 45%에서 65%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표현을 드리는 이유를 말씀 좀 드리면요. 우리가 그동안에 기관 투자가들의 역량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이 많이 움직였는데 사실 개인 투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소위 그 행동주의적인 펀드처럼 움직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도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개인 투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나 시황들도 거기에 좀 연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것도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뉴스가 또 있습니까? 아니면 이 정도 정리하면 될까요? 예, 뭐 미국 뉴스는 뭐 그 정도. 지금 워낙에 우리 시장에 여러분들이 어제 그래가지고 미국 뉴스는 뭐 특별히 뭐 문제되는 게 없으니 미국 현재 상황에서는 좀 보수적이다 당연히 그리고 조금 주춤주춤한다 이 정도인데. 그래서 어제 아시아 마켓이 좀 많이 빠졌다군요 보니까. 예, 요즘에 많이 그렇고.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눴듯이 지금. 소위 부유국 위주로 백신을 맞고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 체계가 되면서 봉쇄는 해제가 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경제 회복이 K자형으로 그쪽은 먼저 되고 있는 거고 아시아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늦은 상황이고 지금 인도하고 태국은 정말 진짜 큰일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그 뭐라죠 특허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라이센스를 네? 이제 보편화해야 된다. 즉, 이제 저 부유국이 아닌 국가에서도 복제약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좀 논의가 나오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위험성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이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 말씀 드리면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진짜 걱정하는 시황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어떤 걱정이냐면요. 미국 시장이 지금 EQ에 워낙에 지금 지표들이 좋아서 미국 시장이 이대로 그냥 달려가 버리면 이대로 달려가 버리면 그 사이에 우리 시장은 좀 멈칫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멈칫하고 있다가 이제 백신 맞고 면허체계 되고 경기 지표 더 좋아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올라갈 타이밍에 네. 미국이 너무 가파르게 달려가 버리는 바람에 미국이 조정을 보이면 우리 시장이 거기에 디커플링 되지 못하고 연동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헤맬 수 있는 이게 좀 걱정이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런 시차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 그래서 향후의 시황에서 중기 시황에서 그걸 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시죠. 네. 박병창 부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잠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 또 우리의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 이야기 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해 주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